지금 집안에 딱 보면 신을 모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맞아요. 외가, 엄마 성이 뭐예요? 엄마. 엄마 이. 이시가중으로 들어와. 네. 예, 이시가중으로 맞아요. 들어오는데 누구예요? 이 신을 모신 분이? 외할머니? 외할머니. 네. 근데 문제는 이 외할머니가 신을 제대로 모시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외할머니가 신을 잘 모셨다면 그러면은 집안이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 집안은 가정이 편안하지 않아. 풍파가 너무 많아. 이 외할머니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신을 받고 나서 이 집안이 편해요? 내가 볼 때는 언니, 어머니도 옳게 살지 못했다 소리가 나오거든. 네, 맞아요. 그나마 좀 언니가 괜찮고 네. 결혼하셨죠. 자손도 보셨고 네. 아들이에요? 네, 딸 둘, 아들 하나 딸둘 있어요. 하나. 딸 둘, 딸 둘. 딸 둘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아들이 지금 문제다 소리가 네, 나오거든. 아들이 많이 방황해요. 자리를 못 잡는 것도 네. 있지만 얘가 제정신으로 못 살걸요, 언니? 네, 거의. 거의.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외할머니, 이게 외할머니가 신을 받으셨는데 제 눈에는 이걸 태송을 제대로 못했다 소리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신을 받았잖아. 받고 잘 불리고 잘 하셨으면 다 제대로 태송까지 잘 해드렸으면 이 신들이 잘 올라가시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풍파가 많다는 거는 이게 신의 기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태송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이 자손들을 계속 치는 거지. 누군가 날또 다시 모셔달라. 제대로 모셔달라. 그러니까 벌전 아닌 벌전도 내려와 있고 이러니 그게 언니는 피해갔어요. 어머니가 문제고 언니 아들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머. 이거는 우리가 흔히 무당들이 얘기하는 네. 구슬이라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야 아들도 좀 자기 정신을 좀 차릴 거고. 근데요, 뭐가 하나 또훅 들어오는데, 네. 또 있지요? 누가 또 하나 모신 분이 있는데? 외할머니 말고. 외할머니 말고. 못 들어봤어요? 지금 누가 또 신을 또 하나 모시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외할머니 우리 이모가. 이모. 네. 이모. 근데 그분도 제대로 못 모시고 응.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 그분 이모도 예. 제대로, 이모는, 이씨 가족에 있는 이모. 엄마의 여동생. 위가 아니죠. 미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이모.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받았는데, 풍파가 너무 많고, 계속 외갓집, 외삼촌들 다 객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 좀, 문제야. 그 아. 이모도, 그러니까 왜 받아놓고, 받았으면 네. 제대로 다 하든가. 지금 그렇게 했던 하다 것 말고, 같아요. 하다 말고.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벌전이 누가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손대지 말, 아예 차라리 손을 대지 말지. 그리고 외할머니가 받고 나서 외할아버지 금방 돌아가셨죠. 네,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이모도 그래. 네, 이모도 그런 이모도 걸로 나와. 그러셨어요. 이모도 받자마자 이건 무슨 무당이 사람을 살리자고 사는 무당이지. 이 집안은 사람을 죽이는 무당이야. 왜 10만 받으면 왜 죽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 번도 안 이모도 막 해봤어요? 피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갑자기. 말, 이게 벌전이에요. 제대로 신은요 도움도 주시지만요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내가 제대로 똑바로 못 모시면 바로 나한테도 오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왜 생각들을 못 하고 그렇게 함부로 쉽게 신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내 목숨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인데 모셨으면 제대로 죽어라고 모시든가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하고 살던가. 이거는 무슨 동네 장난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모시니. 그리고 자기가 그거 할 때는 모셔놓고 지 먹고 살만하면 그냥 꼴방에 처박아놓는 식으로 놔두니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무조건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언니는 할수 없어. 미안한데 초상 탓해야 돼.
할머니 네. 잘못 모시는 바람에 이게 네. 이렇게 됐고 언니 아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들이 너무 힘들어 갖고 지금 선생님 찾아오고 딸들은 네, 딸들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네네, 별 문제 없이 그 큰 딸도 그렇고 네. 작은 딸도 그렇고 이게 막둥이가 문제인가 막둥이가 네네. 얘가 제대로 인간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언니는 봐도 언니는 남편하고 별 문제 없이 아들만 잘 되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걸로 나오니까 그게 정리하세요. 제일 큰 언니, 예, 제일 걱정은 딴 거 없어요. 네. 예, 할머니가 모시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퇴소식 퇴송 퇴송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칠명님들을 다시 아... 계셨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아... 거. 집에 외할머니 집에 단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거 단지 찾아서 오시면 돼요. 아. 예, 그리고 그거 이모님한테도 얘기하고 네. 어. 그렇게 안 모실 것 같으면 빨리 해다. 다. 그렇지. 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 안 모실 것 같으면 정리해야지.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럼 이런 거 하려면 그런 거는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 네, 카메라 꺼지면 아.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때 그런 건 상담하고 네 그건 따로 상담을 네. 드리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날짜 이런 거 다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이모님하고 네. 외할머니는 지금 살아계세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근데 돌아가시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놔뒀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모도 그렇지 어머니가 모셨던 네. 거는 자기가 무당이 됐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해놓고 네. 자기가 올바르게 모셔야 되는데 아, 어머니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또 자기는 또 엉뚱한 데서 또 받아가고 네, 네. 그 신 같지도 않은 신을 모시고 앉아있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 엄마도 엄청 힘들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정리를 다 해줬어야지. 할머니가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이게 큰일이구나. 그냥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정리가 네. 안 됐으면 네, 네, 네. 몰랐으면 동네 네. 무당집을 찾아가서라도 이러이러한 있는데 의논을 해서 정리를 진지하게 하셨어야죠. 일단 카메라 꺼진 다음에 네, 네. 나머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는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